조선노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주최 104 2015년 9월 7일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우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우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제1부위원장이며 내각 제1부수상인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닐 베르무데스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우바공화국 국가대표단을 접견하셨습니다.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과 쿠바 사이의 외교관계 설정 55돌을 맞는 시기에 진행되고 있는 쿠바공화국 국가대표단의 우리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셨습니다.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닐 베르무데스 동지는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 강성국가 건설 투쟁을 진두에서 지휘하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대표단을 접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렸습니다.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바공화국 국가대표단 성원들과 따뜻한 담화를 나누셨습니다.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존경하는 피델 카스트로 루스 동지와 라울 카스트로 루스 동지에게 자신의 인사를 전해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민의 친근한 보시고 동지이며 혁명 전우인 피델 카스트로 루스 동지와 라울 카스트로 루스 동지가 조선노동당 창건 70돌을 한 달 앞둔 시기에 쿠바공화국 국가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석상에서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닐 베르무데스 동지는 조선노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 보내는 피델 카스트로 루스 동지와 라울 카스트로 루스 동지의 따뜻한 인사를 전해드렸습니다.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바공화국 국가대표단의 우리나라 방문은 새 세대들에게 조선과 우바 사이의 친선의 역사와 전통을 깊이 새겨주고 두 나라 사이의 형제적인 친선협조 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키는 데서 중요한 우위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조선과 우바 친선의 불패의 생활력이 쌍방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앞으로 더욱 힘있게 과시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닐 베르무데스 동지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서 피델 카스트로 루스 동지와 라울 카스트로 루스 동지와 함께 마련해 주신 두 나라 사이의 친선 관계는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와 라울 카스트로 루스 동지의 각별한 관심 속에서 공고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바당과 정건은 조선인민이 경외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 밑에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쿠바와 조선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공동의 사상과 친선의 정으로 굳게 단결되어 있으며 두 나라 인민은 반제자주의 전초선에 함께 서 있는 전우들이라고 하면서 쿠바와 조선 친선협조 관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는 것은 쿠바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마는 시정 신선적이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니엘 베르무데소 동지는 성의권 마련한 선물을 드렸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에 사의를 표시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쿠바 공화국 국가대표단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과 쿠바 사이의 외교관계 설정 55돌세에 즈음하여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쿠바 공화국 국가대표단을 환영하는 모란봉악단과 공문국가 합창단의 축하 공연을 관람하셨습니다. 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리설주 동지와 함께 관람석에 나오셨습니다. 세계 자주화 위협 실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분멸의 업적을 대르리어 기열이 빛내이시며 조선과 쿠바 사이에 친선의 새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름없는 신성의 열기로 끌어번지었습니다.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니엘 베르무데소 동지에게 여성 예술인들이 꽃다발을 드렸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쿠바공화국 국가와 우리나라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공은국가 합창단의 광연악 내 나라 제일로 좋아 광연악과 남성합창 조선인민고은가 광연악 세계명곡 묶음 남성 오중창 죽어도 형용신념 버리지 말자 남성합창 가리라 백두산으로 모란봉악단의 경음악 단수매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경례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강성국가 건설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 나가고 있는 주체조선의 영웅적 기상을 무대 위에 펼쳐놓은 조련자들 모란봉악단의 예술인들은 꾸바인민의 거상한 사상감정을 반영한 기악과 노래, 관단암매라, 여성중창 까뿌리 소음을 훌륭히 형상하여 관람자들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조선과 꾸바 두 나라 군대와 인민들 사이에 굳건한 동지적 의리와 친선의 위대한 역사와 훌륭한 전통을 마련하시고 빛내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분열의 업적을 격조 높이 구가하는 조련자들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존경하는 피델 카스트로 루스 동지, 라울 카스트로 루스 동지와 상봉하시는 역사적 화폭들이 무대 배경에 정중히 모셔지자 장례는 뜨거운 격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주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두 나라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진선의 정은 대열이여 변함없을 것이라는 것을 굳게 확신하게 해준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습니다. 자들은 경례하는 원수님의 도리에 철통같이 뭉쳐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곳곳이 이어나가며 백두의 녹과 기상으로 주체 흉영엽의 최후 승리를 이룩해 나갈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나자 또다시 폭풍 같은 만세 환호성이 장례를 진감했습니다. 경례는 김정운동 직에 선한 열방의 환호를 올리는 수련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뜻이 손을 저어주셨습니다. 우바공화국 국가대표단을 환영하는 노란봉합단과 공운국가합창단의 축하 건면은 조선과 쿠바 두 나라 용도자들께서 마련해주신 전통적인 신선협조 관계를 이어 더욱 발전시키며 나라의 자주권과 전엄, 혁명의 존치물을 수호하기 위한 공동의 훈련에서 어깨 겪고 나아가는 두 나라 군기와 인민의 불피의 전투적 신선 단결과 형제적 우위를 힘있게 경례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쿠바공화국 국가대표단 성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셨습니다.